자, 안녕하세요. 남태평양에서 방을 갔다가 출산 크로트갈바 일종 팅커벨이에요. 제가 여기 어디 나왔냐면요, 강릉에 관동대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보통 관광객들을 보통 오시게 되면요, 안목 해변이나 바닷가 쪽에서 티타임 가지시면서 맛집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어디 왔냐면요, 관동대학교 입구 쪽에 왔는데, 여기에 강릉에 탕수육을 파는데 전문점인데 아주 특이한 메뉴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감자 크림 탕수육, 감크탕, 그 다음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김치 크림 탕수육, 김치탕, 이렇게 한 두 가지 메뉴로 학생들한테 소문이 자자한 탕수육집이 있다 그러는데, 이 집이 낮 시간에 오픈을 안 하고요, 저녁 장사 주로 하다 보니까 배달하고 5시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5시에 딱 맞춰가지고 한번 먹으러 왔어요. 어떤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보통 저는 탕수육 하면 중국집 가서 많이 먹는데, 과연 탕수육 전문점에서 파는 김치탕이나 감크탕이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가보시죠. 자, 제가 지금 방금 왔는데요, 원래 장소는 저기 유공탕수육이라고, 제가 노인회관 옆에 자리가 붙어있는 자리인데, 지금 보니까 유경탕수육에 30m 저쪽 앞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사실 이 건물이 제가 보니까 노인회관에 한 부분을 얻어가지고 장사하셨나 본데, 지금 아마 노인회관에서 빼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인분들 겨울철에 난방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전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경탕수육 전문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집은 이 관동대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탕수육을 판매하고 있고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말한 감크탕이나 김치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메뉴를 두 가지 다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메뉴는 좀 대짜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메뉴는 조금 나눠서 먹는 맛인데, 소짜, 중짜, 대짜가 있는데, 소짜 2만원, 중짜 2만 5천원, 대짜 3만원, 5천원인가 3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어떤 맛이 가서 먹어보면서, 좀 이따가 아직 오픈 전이라 아직 안 연 것 같아요. 5시 정도 연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5시에 문을 열면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무려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유경탕수육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메인 자, 두 가지 맛, 자, 감크탕, 김치탕, 중짜 25,000원짜리 제가 시켰는데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탕수육만 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맛인지 한번, 여기 조그만 종지를 주셨는데, 이 종지에 뭘 찍어 먹냐면 이렇게 간장을 찍어 먹는 맛이거든요. 제가 한번 좀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저는 이게 되게 눅눅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바삭한 맛이 나고요, 뭔가 코팅이 좀 되어 있는데, 맛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맛이에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고요, 약간 칼로리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맛이에요. 진짜 맛이, 저 간장을 좀 찍어 먹을게요. 굉장히 바삭하고요, 물컹물컹한 맛이 안 나요. 맛이 굉장히 바삭하고요, 기름 맛, 감자 끓인 탕수육인데 느끼한 맛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고요, 기분 좋아, 사람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 김치탕 같은 경우는 김치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더 푸짐해 보이는데, 접시도 훨씬 커 보이죠. 근데 감크탕은 좀 양은 작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컸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지금 대박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쉽게 먹어보기 어려운 맛이에요. 그냥 탕수육과는 또 다른 맛이에요.
저희 안에 외지감자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한번 김치탕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평가 찾아보니까 감긋한 먹다가 좀 느끼한 맛이 나면 그때 바로 이 김치탕이 그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음식이에요. 한번 좀 먹어볼게요. 자, 비주얼은 자, 상상이 안 가는 조합에 탕수육하고 김치하고 먹는 거는 상상 식품이 문제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탕수육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김나는 거 보이시죠?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고기는 바삭한 느낌의 고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김치탕에 들어가는 고기는 좀 더 두꺼운 맛이에요. 두꺼운데 씹는 맛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먹어볼게요. 김치가 매운 맛은 아니고요. 한국보다는 중국산 김치 같아요. 치즈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오묘한 맛이에요. 탕수육하고 내가 김치하고 조합이 전혀 안 맞는 생각하고 사실 치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떤 맛일까 생각하면 제가 시키면서도 망설였던 메뉴인데 이게 달짝지근하면서도 약간 매운 매콤한 맛이 좀 있고요. 그리고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먹어보니까요. 자, 좀 더 먹어볼게요. 자. 이거 보니까 둘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음식의 조합이. 얘는 바삭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즐거운 맛이 거부감이 없는 즐거운 기쁜 맛이 나는데 얘는 약간 좀 한국적인 맛이에요. 탕수육의 느낌보다 약간 우리나라 음식 먹는 느낌인데 또 웃긴 게 김치가 맵지 않고요. 치즈하고 궁합도 괜찮고 약간 좀 걸쭉한 소스인데 여기 고기는 좀 많이 좀 불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식감은 이렇게 좀 바삭한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부들부들한 좀 구름 탕수육 같은 느낌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진짜 절묘한 밸런스예요. 맛의 밸런스. 감자탕의 맛과 김치탕의 맛이 서로 굉장히 궁합적으로 잘 어울려요.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먹으면서도 진짜 다양한 생각이 나는 게 요 맛과 요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둘이. 저 좀 먹어볼게요.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 순환율은 최고고요. 간직으로도 최고로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상상했지 않았던, 상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맛이에요. 맛있다라는 개념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조합이 맞춰졌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입이 즐거워지는 그런 맛인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더 먹고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자 유경탕수육 가서 먹고 오늘 미션을 완료하고 왔는데요. 저는요 25,000원짜리 중짜를 먹었어요. 여기는 소짜 2만원, 중짜 25,000원, 대짜 3만원, 특대짜 35,000원짜리가 있는데 자, 한 가지 맛을 시키시게 되면 좀 큰 사이즈를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맛을 나눠 드시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를 나눠 먹는데 제가 오늘 먹은 거는요 중간 사이즈 25,000원짜리 김치탕, 그 다음에 감크탕. 감크탕이라는 건 뭐죠? 감자 크림 탕수육이죠. 김치탕은 김치 치즈 탕수육이죠. 자, 제가 먹어보고요 너무나 좀 놀라움에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자, 먹어보니까요 감크탕이라고 해갖고 저는 뭐 감자 크림 탕수육이면 도대체 뭔 맛일까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입이 즐거웠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5시부터 연다 그래가지고 5시 열자마자 들어가서 30분 기다려서 제가 먹게 됐는데 그 안에 그냥 주문 벨이 그냥 폭주를 하는 거예요. 특히 퀵이 엄청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손님들이 직접 주문하러 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 어떤 데는 뭐 주문하고 뭐 1시간 반 기다리라는 데도 있고 장난이 아니에요. 막 특히 배달이 많으신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신기해서 드셔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매장 가서 먹었거든요. 배달해서 그거를 튀긴 음식을 뭐 배달 30분 이상 해가지고 간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맛이 반감되실 것 같고요. 시간 조금 내실 수 있으시다면 무조건 오셔가지고 튀긴 걸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현장감이나 먹었을 때 맛이 정말 틀려요. 특히 강크탕 같은 경우는 제가 먹어보니까 놀라웠다고 생각하는 게 좀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이 먹는 입장에서 여자분들은 좋아하시니까 달달한 거를 단맛이 많이 나고요. 의외로 굉장히 바삭했어요. 그리고 입에 잘 달라붙는 그 찰진 맛 있죠. 그게 대박이었어요. 진짜 입에 착착 붙는 게 한번 먹으면 그 뜨거울 때 먹을 때는요 그냥 놀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느끼함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때 또 제가 오늘 시킨 거 있죠. 김치탕. 김치 치즈 탕수육을 시켜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치는 분명히 중산이에요. 제가 먹어보면 아는데 자 이게 사실 제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김치탕을 먹어보니까 여기 분명히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달달한 맛이 나가지고 자 감크탕의 그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탕수육 소스에 김치를 넣고 볶은 맛이 나는데 단맛과 신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아니면 도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맛인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도대체 뭔 맛이 하는 걸요. 그리고 또 이 치즈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먹다 보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제가 오늘 이 요리를 제가 권해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다른 데서는 먹어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맛이었고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약에 강릉에 오신다면은 직접 매장을 방문하셔서 한 번 정도 드시는 거는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좀 팅커벨은요, 또 다른 맛집, 가성비 식당 찾아서, 신박한 곳 찾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멋진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